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전략. 비가 와도 햇볕이 내리쬐을 때도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지금 키움증권에서 만나보세요. 불리오 올웨더 ETF랩 ISA.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어제 우리가 아니죠. 미국 시장이죠. 우리는 우리 시장이고 저는 또 미국 가본 적도 없는데 우리라고 했네요.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혼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것이죠.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한번 탁 위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옆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미국은 다른 국가들의 코로나 동향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양한 형태의 언택트를 지금 이제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서성향 팀장 연결해서 저기 그 미국 시장부터 시작해서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거 미국 시장이 간밤에는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시장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 미국 증시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다가 전반적으로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되기는 있었는데 그걸 주도했던 거는 결국은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뭐 기타 등등. 그러다가 이제 12시부터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좀 있었는데 어제 놀랐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말을 하면서 뭐 경기 불확실성이 있다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면서 2% 넘게 상승을 하던 미 증시를 그냥 보합까지 끌어내렸었던 게 파월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뭐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뭐 물론 이제 경계를 뭐 늦추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뭐 트럼프 정부에도 한마디 했죠. 정부의 재정 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뭐 연준이 발표했던 긴급 정책들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 뭐 유동성 풀었던 것들, 그런 것도 뭐 단기간에 종료되지 않고 경기 회복 시까지 뭐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 발언을 하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이게 나스닥뿐만 아니라 뭐 다우나 S&P 모두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오후 들어서부터 갑자기 밀려 내리기 시작하죠. 그 이유는 이제 파월 연준의 발언이 끝나고 나서 나왔던 내용이, 그러게요. 텍사스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메모리얼 데이 이후에 약 한 두 배 정도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거기다 플로리다, 애리조나, 뭐 캘리포니아주, 뭐 기타 등등 50개 중에 한 20개 넘게 지금 들어서 계속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제 그건 있었죠. 장 마감을 앞두고 그 뉴욕주가 이제 그 뉴욕주 같은 경우는 계속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코로나와 관련된 것들을 한 단계 더 경제 재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그 발표를 하면서 살짝 반등을 주면서 끝났거든요. 대체적으로 미국 시장의 특징은 결국은 코로나 확진에 대한 우려. 그로 인해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고, 뭐 그러면 당연히 경기 민감주들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은행, 뭐 그다음에 뭐 저쪽 뭐냐 에너지 업종들, 그다음에 어저께 좀 많이 올라갔던 의류 업종들. 뭐 갭이라든지 엘브랜드. 어저께 소매 판매에서 보면 전월 대비 의류 판매량이 188%나 이제 급증을 해버리니까 걔네들이 어제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코로나 확진에 대한 뭐 그 흐름 때문에 걔네들이 좀 많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구체적으로 그 텍사스 쪽이 그저 코로나 관련해서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온 이유는 역시 경제 재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가 텍사스가 거의 처음으로 경제 재개를 시작했거든요. 미국이 거의 꼭지 계속 매일매일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는 도중에 뭐 꼭지를 딱 치고 있는데 트럼프가 경제 재개하자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먼저 했죠. 근데 이제 거기는 또 이제 문제가 에너지 업종들이 많잖아요. 네. 페터스질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유 생산 시추 공수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고용자들이 이제 많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그 사람이 뚫는 게 아니고 기계가 뚫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기계를 돌리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고용도 계속적으로 뭐 파산 소식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계속 무너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죠. 문제는 이제 뭐 그런 건 이제 하나의 이제 이유이고요. 중요한 건 이번 주 금요일 날이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수급에 의해서 그냥 위아래로 흔들리는 게 그렇죠. 하루에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장중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뭐 하루에 2, 3%씩은 그냥 위아래로 흔들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미국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방어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간 종목들 보면 대부분 다 그나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대형 기술주들, 그 다음에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일단은 최근에 계속 올라왔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메모리 처리되는 등 대체적으로 뭐 많이 올라간 애들 팔고 그 다음에 이슈 있는 종목들 끌어올라가고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애플도 장중에 사상 최고치 경신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주 환원 정책에 뭐 적극적으로 나설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서 투자 의견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면서 그 소식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가다가 매물 나오면서 이제 마이너스로 끝나기는 했었는데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개별 기업들 호재성 재료가 나왔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올라가다가 또 매물 나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네. 네, 우리 1조 달러 규모라고 알 수 있는데 그 추가적으로 1조 달러가 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2조 달러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원래부터 2조 달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바마 때부터 계속 오바마 이전부터 클린턴 때부터 계속 인프라 투자 얘기가 나왔지만 그게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아, 통과 안 된다는 건 의회에서? 네. 아, 왜? 왜냐면 이래 자금 조달 어떻게 할래 물어보면 그러게 뭐 이런 거 있죠. 자금 조달이 한번 저기 그 윤정기 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종이하고 잉크만 있으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지금 인프라 투자의 적극적인 정치색이 어디냐면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한 45% 정도가 뭐.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30몇 프로가 당연히 해야 된다. 한 75% 거의 한 80% 가까이가 다 찬성. 미국 국민들 중에 대부분이 다 70%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어요. 인프라 투자는. 거기 미국은 제가 예전에 한번 딱 가봤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도로가 완전히 다 파져 있고 교량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거기는. 그게 다 세금을 깎아준 대가예요.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미국은 사실 경기 재개를 하더라도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지수는 사실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수가 버티고는 있는데 그냥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런 거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좀 바뀌고는 있어요, 성격이. 그러니까 FOMC 이후부터는 대체적으로 종목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업종 내에서도 종목이 이제 차별화가 되고 점점 이제 줄어드는 주도하는 종목들의 수가 줄어드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거기다 더 문제는 이런 상태가 과연 언제까지냐라고 봤을 때 내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 그래서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미국 선물옵션, 우리나라 선물옵션 보통 과거에도 보면 항상 선물옵션 만기일이나 이런 때 어느 정도 움직이다가 방향 그 이후에 방향이 좀 바뀌는 그런 모습도 보여왔었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뭐
물론 이제 뭐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제조업 PMI나 서비스 PMI를 비롯해서 심리지표들이 발표들이 좀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심리지표들은 요즘에 잘 나오니까 뭐 그래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 달부터죠. 그 다음 주가 이제 7월 달 이제 시작되는 그 다다음 주가 이제 7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어제 오라클도 보면 오라클 실적 나쁘게 나올 거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매출이 좀 줄었다는 것 때문에 5.6% 빠지고 요즘에는 실적이 나쁘면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바닥 지수가 막 이제 올라갈 때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올라갈 때만 보더라도 실적이 나쁘면 뭐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나쁜 거니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의 애써 무시를 해왔었는데 요즘에는 실적 나쁘면 좀 일부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경향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7월 달에 대한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미국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경기 민감주와의 그 업종별 순환매가 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어저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국 증시의 연동해서 움직였던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됐던 하와이에서 폼페이오랑 뭐 다들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와 관련돼서 중국 언론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미국 언론들에서 그 기사가 나오고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중국 증시가 움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또 연동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오늘 장 초반에는 미 증시의 변화에 따라서 그 보합권이나 뭐 이런 식에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중국 증시에 연동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